네, 어디 서울 시립 미술관 같은 걸 하나 빌려서 전시를. 사진전을 해야 돼. 내가. 김건희 전. 김건희 특별전. 역사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저기 여사 기록관을 따로 세워야 돼요. 군부대도 혼자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군부대요? 네. 아, 그런데 자꾸 이렇게 대통령보다 더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연구인께서 이런 공공기관에 다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유독 이분은 왜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해서 야당의 비판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랑은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요? 김건희 여사. 통보를 하겠죠. 아 네. 보관한 컨텐츠. 본인이 컨텐츠 전문가니까. 아, 사업체가 있었으니까. 아, 본인이 제일 전문가예요. 네. 저는 우리가 국모라 그러잖아요. 국모로서의 역할이 이제 국모까지 가요. 아,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경수 여사한테. 아 그래서 그 옛날에 내가 그래서 표현을 했잖아요. 옛날에 대통령 연구경 역할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우리 그, 국모가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엄마 아니야. 네, 그 부분을 수명이 늘어난다. 잘 나왔죠? 네.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영부인의 활동은 저런 명절 전에는 어렵고 소외되고 힘이 없고 약하고 좀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봉사활동하고 뭐 그런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양로원, 뭐 경로당, 뭐 어린이집, 고아원 아니면 열악한 급식시설 이런 데를 가서 격려하시고 하는 건데 이건 경찰들을 격려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역대 어느 영부인이 이러한 활동을 네. 저렇게 공개적으로 했는가 좀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대통령하고 같이 갔으면은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혼자 저렇게 가셨다라는 것은 여사님께서 네. 국정 운영에 참 무한한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국정 운영의 자신감. 이른바 공권력이잖아요. 네. 경찰이. 경찰. 네. 네.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네. 영부인이 간다.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듬는 이미지의 보조 이런 역할만 하는 게 관료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양론 이런 데 네. 많이 갔다. 근데 이제 공권력에 네. 해당되는 부분에 그럼. 갔다라는 것은 네.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근데 왜 경찰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는 겁니까? 안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안 따라다니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한테 이른다. 안 따라오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네. 첫 번째 사진 저 뒤에 있는 남자분 네. 있잖아요. 네. 저분이 이제 경찰 분이 아니면 그 뒤에 하얀 옷 같은 하얀 옷 뒤에 네. 이제 경찰 분 말고 네. 저분이 이제 제2부속실장이에요. 네. 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다니면서 일정을 컨트롤도 하고 네.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더 강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많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네. 자꾸 저렇게 간다. 아마 연말 되면은 군부대도 혼자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군부대요? 네. 아, 그렇지 않을까? 성소권자 네. 네.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좀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요. 아, 대타라 쓰시고 아, 그렇죠. 네. HQ 가가지고 네네네. 대통령과 함께 가는 건 아니고 영부인 단독으로도 이렇게 좀 많이 원래 다니시고 그러나요? 아니죠. 처음 보는 일이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제 과거에 50년 전에 누가 어디 갔다라고 증거 자료를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저런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저게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공천에도 개입했대 그런 소문이 있대 막 누구 공직자는 뭐 김건희 여사 계래 누구 장관은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 받았대 아, 그 소문들이 뭐 대통령실은 뭐 김건희 여사가 누가 김건희 여사 사람이래 이런 것들이 막 소문이 섞여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가 권력이 되게 세구나 그런 인식을 주는데 저러한 행보를 보인다? 저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또 황당무계한 추론을 해보면요. 네. 소설. 경찰, 군인, 예. 인사. 대단합니다. 30년 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 잉크가 마르기 전에 네.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아하. 발표되기 전에.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다 했잖아요. 소실 한 20년 전, 30년 전까지. 네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다 했단 말이죠? 그때는 안 했죠. 네.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전엔 그렇게 네. 했었는데. 네. 그렇죠. 네. 이런 말로 이제 뭐 장성 인사, 네. 총경 인사는 어디에서 하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대통령보다 더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부인께서 이런 공공기관에 다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두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저 찍어서 아, 잘 됐다는 사람들에 대한 뭐 몇 명 거론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당에는 없어요. 아, 이게 당연히 없겠지. 찍어서 뭐 잘못된 사람만 있고. 네. 아, 근데 정치 저 뭐 정부나 이런 데는 좀 있다는 얘기. 아, 저 사람은 김건희 여사 픽이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언론 야당의 관심이 높잖아요. 네. 근데 그 관심이 그 부정적인 관심도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을 저런 사진을 가고 저런 데 가서 격려하면은 와 그래 우리 여사님이 어렵고 힘든 경찰들 많이 격려하러 가셨구나 와 네. 잘하셨네 피자도 맛있었겠네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아니 여사가 저기 가는 게 맞나? 아니 지금 디올백 받은 거 사과도 안 했잖아 이렇게 막 부정적인 관심과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런 행보를 하면서 공개적인 모습을 국민들한테 내보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라고는 아니, 대통령실에서도 어쨌든 뭐 여론 정치를 아예 안 하진 않을 거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부정적인 여론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관심만 높아지니까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야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런 사진들 모습들이 계속 나가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실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그런 국민적 관심 상관없고 일단 누구 보시기에 좋으면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정무적인 판단과 보고가 마비됐다? 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행보를 할 때 네? 부속실에서 자 여기 가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러한 비판 들을 것 같으니까 요거보다는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아니면 고아원 이렇게 가서 격려하시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저기 한번 가볼까? 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이 수준이 아닌가. 대통령이랑은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요? 김건희 여사가. 통보를 하겠죠. 아, 네. 상의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네. 김건희 여사가 콘텐츠가 있는 분이잖아요. 고만화 콘텐츠. 본인이 콘텐츠 전문가니까. 아, 사업체가 있었으니까. 아, 본인이 제일 전문가예요. 네네네. 본인이 결정하면. 전문가가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콘텐츠는 맡겨라. 네. 네. 최 기자님께 이제 좀 숙제를 드리면 네네. 일요일 날 뭐 최고위원들하고 중진 의원들하고 대통령과 관저에서 좀 네. 만찬을 하셨잖아요. 회식 만찬. 네. 네.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님이 좀 오셔가지고 여러 좀 얘기를 좀 하신 모양이에요. 인유한 뭐 이분도 왔었다는데. 여러 이야기.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였을까요? 뭐 필름 붙여라, 글자 좀 작게 봐라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아니 뭐 요즘에 가장 좀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신 거. 톤은 좀 어땠을까요? 의료 대란 이야기를 네. 하셨습니다.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해 보세요. 윤상현한테 전화해 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국정에 걱정이 굉장히 네. 많군요. 아 근데 영부인으로서는 당연히 걱정 많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공식적으로 네.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비판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찾아갔죠. 좀 네. 찾아다니면서 네. 나름 도리를 다는 거예요. 쪽박촌. 네. 네.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다들 왜 그렇게 문제를 삼냐.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 영부인 다 기억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구설수에 휘말린 적도 있죠. 네. 또 지나치게 야당이 더 공세를 네. 한 적도 있고. 근데 유독 이분은 왜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해서 야당의 비판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공직자의 아내 하는 공적 활동은 대체로 과거에 어떤 관례냐? 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있냐면 지시가 아니고 격려, 응원, 네. 그다음에 봉사. 공감을 표시. 그렇죠. 아 얼마나 힘드세요? 봉사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역할은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서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불문율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공직자의 아내가 공적인 활동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법에는 없어.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직자의 아내들이 보여야 할 공적 활동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 국회의원 오래 하셨으니까 아내가 저런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비용 구조대 가서 강서구에 경찰 사이 안 좋은데 우리 사이가 안 좋아요? 예, 안 좋죠. 뭘 또 뭐 설날 사람이야. 군사에 지금 조금 감정적 골이 깊어요. 네, 그게 아니, 난 우리 전국에 수없이 많은 공직자의 아내들이 있지만 네. 저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저분 한 분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분
한 분이다. 그런데 네. 나도 이렇게 야당 원내대표를 해봤지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추석 설명서를 앞두고 네. 재래시장 찾고 그런데 가죠. 또 이런저런 활동 봉사활동 하면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건 해야 돼요. 또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저것도 봉사활동 근데 가서 근데 유독 하여튼 아니 가서 하는 말이 난간을 높여라 낮춰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또 아, 좀 난간이 높으면 네. 우리 김정대 의원님 네. 논점을 정리해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저는 좀 중요해요. 자살 예방 센터 또 암 센터, 정신 건강 센터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예. 예. 분명히 그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는 예, 예. 좀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줄 수 있고. 네. 그 행위 자체는 괜찮다. 왔다. 네. 근데 언론 보도를 잘 보십시오. 네. 이게 어떻게 보도되는가 한번 그 뒤에 상황을 한번 예. 보기로 하면은 대부분의 언론이 불시 순찰이라고 썼어요. 순찰. 불시 순찰. 불시 순찰이요. 네. 이 용어는 네. 군대에서 지휘관이 근무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아. 살피기 위해서 경계 근무 부대를 가거나 그렇죠. 위병소를 가거나 네. 이래가지고 긴장하게 만들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은 권위주의적 용어예요. 그런데 언론이 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순찰이 뭡니까 순찰이. 이거는 지휘관이 부하를 네. 그 시찰하는 걸 순찰이라고 하는 거고 경찰이 우범지대를 가서 점검하는 걸 순찰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그냥 범람을 하고 있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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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로 방문이라 그러면 왜 안 돼. 그러니까 벌써부터가 네, 네, 네. 이거를 언론이 보는 딱 관점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네. 이게 그래 실제 순찰처럼 보여지는 듯한 어떤 거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논점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저기 가가지고 지원을 하고 소통을 하고 다 좋은데 이걸 홍보하는 방식은 김 여사한테 포커스를 맞춘 아 사진 예 사진을 고화질로 내가지고 일종의 이걸 갖다가 퍼포먼스 즉 연극적인 요소를 아. 확대한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 홍실의 홍보자료로 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같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무언가를 과시하고 있는 걸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 우리를 통제하는구나 순출한. 예. 아, 진짜 형님. 아, 방해를 하네, 방해를. 이런 게 바로 아니, 불시 그 깜빡이 없이. 아니, 듣기 싫다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 얘기는 또 어디서 갑자기 되신 방송이에요, 그거? 뭐 보셨어요? 아니, 내가 이제 다음에 아, 줘 봐요. 내 발언 때 무슨 방송인데. 진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네. 방송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 돌려. 아니, 나름 근거 자료를 찾고 있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AU 그리고 해외 순방을 간 기간에 네. 전방 시찰 가면서 아, 국방장관, 국정원장 예, 뭐 이런 예.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거에 바로 권력형 쉽게 말하면 근데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할 수 있죠. 아 못하죠. 왜 못해요? 전방 시찰이나 전방 그 관계는 그래서 비난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아니, 맞아요, 맞는데 네. 비서실장이 근데 갈 수 없다는 건 아니야. 아니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선글라스 낀 게 좀 거슬린 거지. 해외 순방일 때는 나중에 그래서 선글라스를 왜 끼고 가니. 그런데 내가 이제 눈에 뭐가 났지. 군대 갔다 왔나? 네? 군대 갔다 왔었어요? 그건 감옥 갔다 왔죠. 아 감옥 갔다 왔구나. 아니 그러니까 보라고. 저기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감옥 갔다. 옛날에 우리가 50 전두환 시절에 네. 전두환 됐다. 땡전 네. 뉴스라고 네. 있었어요. 9시 뉴스에. 그때 제일 많이 나온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각하께서 오늘 시내 한 파출소를 불시 순찰하셨습니다. 아, 네네네네. 어디를 불시 순찰하고 점검하셨습니다. 아. 그 군대 지휘관 군 출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게. 이게 제일 잘하는 거라고. 네. 나는 이런 용어가 일단 써졌다는 데서부터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전체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러면은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의문은 이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도되고 사진이 막 나가는 건 분명히 김 여사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밑에 참모들은 이거를 알고도 이렇게 과다 노출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결국은 또 이런 구설수를 만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저걸 왜 공보하는 거예요. 즉 위에 보스가 기뻐하니까 다 하는 거죠. 보스가 누구예요? 위에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거 자, 더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여기서 모호하게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자고. 진짜 어? 저게 그 별로 용산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 요거는 혹시 공감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뭐 이 정도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좋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원래 이제 뭐 제2 부속실을 통해서 여성가족부가 네. 그 대통령 영부인의 안가에서만 내줘뿐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공모라 그러잖아요. 공모로서의 역할이 이제 일정 부분이 있는 건데. 공모까지 가요. 공모는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경수 여사한테 아, 그래서 그 옛날에 내가 그래서 표현을 했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일정 부분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우리 그, 국모가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엄마 아니야. 예, 그 부분을 말하는데 좀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거슬려서 그래 국모란 말이야. 네. 아니 여성가족부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니 여성가족부가 특히 여성 청년, 아동 이런 쉽게 말하면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정부 부처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이제 영부인의 이런 동선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가장 뒷받침을 많이 하는 부처죠. 부처로 굳이 치면은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그 이번에 그 이제 10일 날 세계 자살 애병의 날 여기 가서 뭐 어떤 뭐 정책적인 지시를 하는 모습이나 뭐 정책에 관여하는 모습 전혀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크게 비하시키니까 오는 저는 아 근데 그 조금 약간 그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조금 이제 다만 과거, 이제 흥보실에서 뭐 사진 한두 컷이면 되는 거지 열일곱 컷이나 뭐하러 내냐 이거 사진은 멋있었어요 진짜 권력자에게는 그 정도 해서 아부를 해야 출세할 수 있어요. 애들이 문제지 대충하면 제 생각에는 대충하면 저기 사진이 지금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임기 끝나기 전에 어디 서울 시립 미술관 같은 걸 하나 빌려서 전시회? 사진전을 해야 돼 내가 김건희전 김건희 특별전 역사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저기 여사 기록관을 따로 세워야 돼요. 이제 자료가 너무 많아 국가 기록원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김성태 의원님 많이 불편하시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어요. 불편한 기류는 계속 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업가로 살아온 김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 됐다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 과도한 폭력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들 진짜 혼낼 사람들이네. 예. 그럼 사업하지 왜 대통령 부인해? 아 그리고 집에만 있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나는 그 워딩은 틀림없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워딩일 거라고 생각해. 내가 사실은 그걸 보면서 정말 답답한가 보다. 못 견디고 움직이네. 사실 지금 명품백 문제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 후유증이 있고 국회에서 계속 지금 특검 갖고 싸우고 있을 때는 사실 약간 사라져 줘야 되거든. 그건 여권을 위해서 그래. 여권을 위해서 국민 감정을 위해서. 그러다가 그게 좀 잠잠해지면. 그럼 그때 공개 활동 하셔도 돼요. 시점도 적절치가 않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분이 지금 용산에 있는 걸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용산에 갇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하고 펄펄 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룸 사우나도 만들었어. 내조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조만 한다고. 저분이 생각하는 내조는 고전적인 조선식 내조가 아니고 저렇게 하시는 것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상식을 갖고 계신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사저에서 조용히 살겠다는데 조용히 살고 있습니까? 김정대 의원님 저 틀으면 다 하신 거죠. 좀 아까. 소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어떤 행보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 뭐 기존의 영부인들이 해왔던 자신의 지위에서 할 수 있었던 소외계층을 돕는다든지 어떤 정책을 홍보한다든지를 넘어서 지난번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탈북민 만나서 우리가 뭐 남북 문제, 뭐 북한 문제 외면하지 않겠다. 끝까지 돕겠다. 뭐 납북자, 억류자 가족 만나서는 우리가 북한에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다보니까 이거 마치 뭐 대통령과 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진 것 같고 이제 또 하나 계속 좀 자맹을 하다가 시점이 검찰의 명품백 수사 무혐의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만장일치 결과가 딱 나오니까 이렇게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 거 약간 본인 스스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 그런 또 이런 지적이 있는 나온다는 거죠. 거죠? 네.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근데 이전의 영부인들과 했던 것과 뭐 크게 다르지도 않고 약간 좀 다르더라도 충분히 영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언론과 야당에서 지나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